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6월 6일 올해는 제 69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1956년 6월 6일날 처음 시작한 현충일이 벌써 올해가 69회 현충일입니다. 참 세월도 빨리빨리 가네요. 바오쌤의 농업에서 지금 마지막 할미꽃 씨앗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언덕에 한 2,500개 정도 할미꽃을 심어놓은 게 여기에 심어놓은 게 보통 3년에서 6년 된 할미꽃인데요. 마지막 씨앗 채취입니다. 이렇게 씨앗이 요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할미꽃 씨앗 채취하는 중이고요. 벌써 한여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날씨는 엄청도 따스합니다. 바오쌤이 농원에는 지금 한참 여름 꽃들로다가 한참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인동초 꽃도 그리고 뭐 곳곳에 많은 6월에 피는 꽃들, 요거는 끈끈이 대나물, 요거는 에키네시아 꽃서부터 엄청도 많이 있답니다. 바오쌤이 농원은 주로 매발톱하고 할미꽃 모종을 많이 해놓는데 올해는 한 6년생 할미꽃을 9cm 포트에 담아가지고 2,000원씩 판매를 하니까 6년생 9cm 포트에 2,000원씩 판매하니까 그래도 제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모종을 해놓을 거랍니다. 이렇게 지금 씨 마지막 씨 받으면서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바오쌤이 농원에는 부편집으로다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하루를 즐깁니다. 벌써 팔골절을 된지 오늘이 37일째 되는 날이네요. 나비가 호랑나비가 돼지꽃에 앉았어요. 예쁘죠? 호랑나비. 그리고 엉겅퀴꽃도 제법 엄청 많아요. 이것도 엉겅퀴꽃도 예쁘죠?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하루를 즐길 것이랍니다. 보통 이제 여름 되면 한여름 되면 띠약볕에 육화꽃도 필라고 폼을 잡고요. 여기에서 쭉 한 바퀴를 돌면서 바이센 농원에 있는 이쪽에 할미꽃은 이렇게 돌 속에서도 할미꽃이 엄청도 많아. 이렇게 해서 영상 끝 하면서 이제 이 모종들한테 물을 줄 것이랍니다. 내가 바오쌤이 농원에서 뜰안의 정원, 정원 가꾸기, 텃밭 농사 해가지고 계속 일기를 쓰는데요. 예쁘지 않나요? 벌써 3분이다. 영상 끄고 이제 저도 노랑, 황금색 낫, 달맞이 꽃. 엄청도 예뻐요.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예쁘답니다. 나의 화분들서부터 이곳에서 즐기는 거. 여기를 쭉 하면서 예쁘지 않나요? 이 모종들은 다 매발톱 모종이랑 할미꽃 모종이랍니다. 여기는 매발톱 모종, 할미꽃 모종. 1년에 2,000개에서 4,000개 정도 해놓는 건데 올해도 그렇게 해놓을 거랍니다. 영상 끝 하면서 화분에 물주기하고 텃밭 농사 열심히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 아니다. 영상 끝 하기 전에 텃밭도 요거는 칸나도 이렇게 화분에다가 했는데 제가 텃밭에다가 뭐를 심어놓느냐 하면은 와, 날씨 좀 보세요. 밤꽃도
저 보이는 거는 방꽃이고요. 나의 텃밭에는 이렇게 꽃나무들이 장미서부터 엄청도 예쁜 것들이 많고요. 끈끈이 대나무꽃. 여기는 더덕. 더덕도 꽃 피면 엄청 예쁘고요. 이제 섬초롱서부터 꽃꽂이, 백합, 유럽, 나리서부터 참나리서부터 이쪽에 다할리아도 꽃 피려고 다 이렇게 텃밭에다가 다할리아서부터 이거 보이는 거는 다 다할리아고요. 이쪽에는 매발톱. 매발톱도 다 밭에다가 심어놨어요.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노랑. 모카도 텃밭에 심어놨더니 모카 잘 자라고요. 방꽃. 가을 되면은 밤이 우수수수 알밤보러 떨어질 거랍니다. 영상 끝! 저 이래야지 돼요.